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XG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를 또 몇 주 지나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XG 테이프라는 타이틀의 이제 비디오를 보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었어요. 왜냐하면 XG라는 그룹의 래퍼들이 만드는 리메이크 형식의 그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저는 좋아했거든요. 많이 충격도 받았고, 아, XG가 예사걸 그룹이 아니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 제 인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 보컬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리메이크 형식의 뮤직비디오를 올린 거죠. 여기 보면 XG5라고 돼 있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X-Glee Club? 그리고 여기 멤버인 히나타, 줄리아, 치샤, 이렇게 이분들이 참여한 곡들입니다. 사실 걸그룹 멤버들이 어떤 뭐 리메이크나 커버 영상 같은 거 올리면 제가 흔히 유튜브에서 볼 수 있었던 거는 녹음 부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녹음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었어요. 아니면은 뭐 자기 집에 홈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부스에서 노래 부르는 그런 영상들. 식상하긴 한데 이거는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멤버들마다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여러 가지 곡들을 여기에다가 수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곡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 듣는 곡들도 있는데, 크레이즈의 Bad라는 곡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스팅 우타다이거로 뭐 크랙 데이비드, 여기 Shape of My Heart 뭐 이런 것도 있고, Shape of My Heart는 뭐 너무 유명하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잭슨의 Rock With You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곡, 저는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것은 이 마지막 곡을 듣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TLC의 No Scrub이 있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R&B 굉장히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XG의 래퍼들에 대해서만 좀 알게 되었지 보컬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사실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XG Box 5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야, 근데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다. 언제까지 우리는 왜 녹음 부스에서 녹음하는 장면만 볼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UK 댄스 스타일의 그런 음악이잖아요. 에러지 댄스 뮤직인가? 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 나 이런 곡이 있는 줄도 몰랐어. 원곡이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뭐 이 Shape of My Heart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뭐 마스터피스 같은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워낙 이 곡 자체가 유명한 샘플 원곡이니까 저희한테는 많이 익숙한 곡이죠. 예. 이거를 일본어로 개사한 버전이구나. 여기에 나즈에도 메시지를 메시업하면 해도 재밌겠다. 아, 진짜 우따다이카로 생각난다. 전 트래블린이라는 곡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목소리 너무 미성이시다 이분.
와, 이거 리믹스가 너무 좋다. 원곡은 너무 좀 심심하잖아요, 사실. 여기서 완전 크랙 데이브 바이브죠. 뭐 이 곡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아, 저도 마이클 잭슨의 너무 팬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리믹스 하는지 좀 들어볼게요. 제가 커버하신 분들 중에 가장 좀 라이트한 느낌? 되게 브라이트한 느낌의 목소리로 다가오시는 것 같아. 아, 이 모타운 바이브. 솔직히 좋아요. 되게 좋은데 저는 약간 매너리즘 같은 거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 곡을 커버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 되게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은 리메이크의 범람 때문에 조금은 아쉽네. 예. 야, 이거 사실 저는 TLC의 No Scrub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TLC가 저한테는 좀 진짜 아이돌이었어. 저는 어릴 때 제가 힙합을 좋아했기 때문에 TLC, SWB가 저한테는 이제 진짜 아이돌이었거든요. 누군가 커버했다, 리메이크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너무 반가워. 오. 아, 완전히 새롭게 리믹스를 했구나. 아, 좋다. 근데 나이도 어린 걸그룹이 TLC No Scrub을 리메이크 한다는 거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분 좋은 일이야. 아, 그냥 일단 저는 뮤직비디오로 아예 만들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맨날 뭐 리메이크 커버 영상 녹음부스에서 녹음하는 거. 아니, 그거 좋긴 좋죠. 근데 너무 많으니까 아예 이렇게 마치 자신들의 앨범인 것 마냥 이렇게 뮤직비디오로 만들어버린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일단은 뭐 제가 모르는 노래를 리메이크한 것도 있었고 뭐 마이클 잭슨의 락비츠도 있었고 한데, 역시 이 영상을 보는 백미는 TLC의 No Scrub을 보기 위한 이 모든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LC는 뭐 저한테는 뭐 슈퍼 아이돌 그룹이었기 때문에 뭐 이 TLC를 리메이크했다고 하는 순간 저는 특다리 같이 영상을 켰어요. 한국 걸그룹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른 걸그룹들 이제 행보들을 보면 XG의 행보가 진짜 독특해요. 그러니까 분명 예전에 뭐 랩 라이 같은 것도 이제 싱글도 나오고 좀 뭔가 한창 활동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막 약간 잠잠한 느낌도 있는데 막 XG 테이프, XG 박스 뭐 이런
컨텐츠를 막 기획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막 리메이크하는 영상들 다 올려버리고 뭔가 이렇게 영상 컨텐츠로 남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어. 물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돌 그룹이 팬들이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팬들한테 자신들의 근황을 공개하기 위해서 막 브이로그 영상 찍고 그것도 이제 다 좋은데 역시 가수들은 뭔가 끊임없이 결과물을 내야 돼요. 리메이크한 곡들을 가지고 오니까 굉장히 신선했어.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물론 이 멤버들이 좋아서 이런 곡들을 선곡을 했습니다만 너무 뻔한 곡 말고 이제 좀 딥하고 있잖아요. 저 제 입장이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오리지널리티 있는 곡들로 좀 가지고 오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TLC의 No Scrub 리메이크 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저는 너무 기분 좋아요. 아, 저는 아마 이 영상 보고 나서 TLC 앨범을 다시 한번 정주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아, XG가 뭔가 힙합, R&B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여자 아이돌 그룹의 어떤 독특한 포지션을 갖고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봐요. 이거는 대중적인 팬들하고 저같이 코어 팬들을 다 아우를 수가 있다니까. XG의 새로운 곡들도 곧 나올 텐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멤버들이 진짜 각자 재능이 너무 출중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